안녕하세요. 큐엔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코어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코어라는 제품명에서 알수 있듯이 핵심 기능만 모아둔 헤드셋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3.5mm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소프트웨어 지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마이크는 노이즈 리덕션 관련 부분에서 아쉬울 수 있는데, 이를 지향각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는 있습니다. 클라우드 코어도 단일 지향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스펙상으로는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품질 자체는 준수합니다. 아날로그 연결 방식이라서 사운드 카드 성능에 따라 노이즈를 더 억제할 여지도 있습니다. 소리가 아주 플랫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날카로운 느낌 덕분에 의사를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윈드스크린을 씌워놓고 사용하는 게 내구성뿐만 아니라 음색 면에서도 낫습니다. 하지만 주변 소음을 억제하는 성능은 부족합니다.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소리가 여과 없이 녹음되는군요. 이를 해결하고 싶다면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